자, 비욘드 퍼펙트 ESP 연출 영상. 기가 막힌 맛을 준비했어요. 혹시 ESP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게 뭐예요? 아, 거짓말도 참 잘하시네. 이연습 당연히 알텐데. 네, 어쨌든 설명을 좀 드리자면 ESP는 이렇게 다섯 가지 심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심벌 카드를 이용해서 초능력자를 찾는 미국에서 사용했던 방식입니다. 자, 이 ESP 카드를 이용한 마술이고요. 일단 다섯 장의 카드를 양쪽 다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일단 빨간색 카드 이렇게 받아주시고 막 섞어주세요. 셔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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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플. 마음대로 섞어주시면 돼요. 좋습니다. 뭐 이런 좋습니다. 카드들이 여러 개 있을 텐데 제가 이제 서로의 초능력을 느끼면서 한 장씩 한 장씩 내려놓으실 건데 뭐 저의 사인을 뭐 받으시거나 이럴 필요 전혀 없이 그냥 느낌을 주는 거 한 장을 딱 내려놔 주시면 돼요. 아셨죠? 근데 먼저 내려놓으시면 제가 뭐 추후에 뭘 봐서 했을 거라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아예 미리 이렇게 먼저 내려놓을게요. 먼저요? 네, 먼저 이렇게 내려놓을게요. 요 느낌을 주는 첫 번째 카드 내려놔 주시면 돼요. 좋습니다. 자, 이번엔 제 차례죠. 이번엔 두 번째 카드 제가 요거 내려놓을게요. 역시 느낌이 오시는 걸로 내려놓으시면 돼요. 무슨 카드든 상관이 없어요.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 카드를 내릴게요. 역시 느낌이 오시는 걸로. 좋습니다. 아, 마지막. 그러면 제가 이렇게 내려놓고 이번에 제가 아예 통째로 한 마지막 딱 순서대로 딱딱 두 개를 동시에 내려놓을게요. 동시에요? 역시 내려놓으시면 돼요. 느낌이 오시는 걸로 빡빡 내려놔주시면 돼요. 아, 좋아요. 좋습니다. 자, 지금 서로 다섯 장의 ESP 카드를 가지고 내려놨습니다. 뒷면 색깔은 다르지만 각각의 카드들을 순차적으로 내려놓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먼저 내려놨다는 거죠. 그렇죠. 좋습니다. 첫 번째 카드부터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맨 윗장 카드 슬쩍 들어주시고 옆에다 갖다 내시고 뒤집어 주시면 돼요. 빠밤 일치. 뭐 요거는 5분의 1 확률 뭐 아 그렇죠 아예 뭐 맞힐 수 있어요. 정확한 확률로 얘기하면 한 25분의 1 정도인데 어쨌든 좀 두 번째도 한번 가볼게요. 요게 일치하면 또 이제 더 신기할 겁니다. 두 번째 카드 물결입니다. 기가 막히죠. 자, 세 번째 카드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세 번째 카드 저는 네모입니다. 어떤 카드죠? 네모. 아, 감사합니다. 자, 네 번째 카드 저는 십자가네요. 맞나요? 아하,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카드 그대로 뒤집어서 보여주면 감사합니다. 일치하게 되는 비욘드 퍼펙트 ESP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밤.